동해안 지역마다 봄꽃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지만 정작 봄꽃이 피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기후 변화가 더해지면서 봄꽃의 개화 시기 편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봄꽃 축제 계획하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가에 늘어선 벚나무들이 일제히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탐스럽게 핀 벚꽃은 말 그대로 꽃 터널을 이룹니다. 1년 뒤 다시 찾은 경포 벚나무 군락지는 앙상한 모습입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봄이라고 하기엔 이른 모습입니다. 경포대 정자 주변 벚나무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벚꽃이 만개했던 것과 비교하면 개화 시기가 무려 10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강릉 도심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남산과 교동 소롤지구 벚나무 군락지도 이제 막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릉시는 지난달 29일 개최하려던 경포 벚꽃 축제를 일주일 연기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축구장 8개 면적에 달하는 푸른 들판이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유채꽃은 전체 꽃밭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채꽃에 앞서 새하얀 꽃터널을 만들었던 삼청맹방 벚나무 군락지는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무서워. 예전에 불 나기 전에 한번 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잘 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뭐 벚꽃이 안 핀 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유채꽃은 되게 이쁘게 펴가지고 좋네요, 많이. 지난달 중순까지 폭설이 내리는 등 일조량이 부족한 데다 꽃샘추위가 변덕을 부리면서 개화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벚꽃이 금요일 날이나 저희가 더 늦어도 토요일쯤에는 벚꽃이 만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 유채도 지금은 이렇게 조금 뭐 차근차근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쯤 되면은 올해 처음 열린 속초 영랑호 벚꽃 축제도 지난 주말 꽃이 없는 상황에서 축제를 치렀습니다. 속초시는 벚꽃 개화가 늦어지자 오는 6일과 7일 영랑호 벚꽃 축제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흘을 남겨놓고 벚꽃 축제 연장을 결정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많이 행사장을 찾아주셔가지고. 강원지방기상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강릉 지역 평균 기온은 7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도가 낮았고 3월 평균 최고 기온은 지난해 17.3도에서 올해 11.5도로 5.8도가 내려갔습니다. 널뛰는 봄 날씨에 기후 변화가 더해지면서 해마다 봄꽃 축제 개최 시기를 놓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